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버워치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그 인기를 기억을 하십니까? 8년 전쯤 우버워치가 출시가 되고 엄청난 인기를 끌으면서 이런 우버워치 관련된 시스템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버워치 블리자드에서 이벤트 용도로 잠깐 판매를 진행을 했었던 디바 케이스에 시스템 리빌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지금 우버워치 유저분들은 애증의 우버워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버워치에 대한 팬분들만 이렇게 우버워치를 많이 플레이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아마 그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도 아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리빌드까지 의뢰를 주신 거 보면 굉장한 팬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고객님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스템을 분해하는 것부터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분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가지고 오신 부품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리빌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보드는 ITX 보드입니다. 케이스가 ITX 보드이기 때문에 ITX 메인보드가 적용이 되는데, 애절하게 B6902 PG ITX 와이파이 보드로 조립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부품들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부품들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셔서 재조립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X 보드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7 7800X 3D 모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팀그룹 메모리고요. 티포스 델타 RGB DDR5고요. 16기가 총 2개에서 32기가 6000MHz 메모리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SSD는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1TB SSD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CPU만 순행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MD 전용 CPU 워터블럭, EK 워터블럭사의 퀀텀 벨로시티 2 워터블럭이 장착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CPU 7800X 3D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기존의 가이드는 모두 제거를 하겠습니다. 가이드 제거하고 CPU 소켓을 열어주고 7800X 3D 프로세서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CPU에 서멀그리스도 도포를 해줍니다. 도포를 하고 워터블럭을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방향에 맞게 워터블럭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후면에서 볼트를 체결을 해주면 블럭을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2 슬롯에 SSD도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모리, 델타 RGB 메모리 두 개를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메인보드를 준비를 해줍니다. 자, 이제 라디에이터와 쿨러를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쿨러 같은 경우는 NGXT사의 F120 RGB 듀오 쿨러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는 EK 워터블럭사의 슈어페이스 240 라디에이터로 조립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쿨러에 라디도 조립을 해서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파워서플라이는 쿨러마스터 사이 V850SFX 골드 파워서플라이고요. 화이트 에디션 파워고, 그리고 펌프는 EK 워터블럭사의 DDC 펌프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이스의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의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보드를 먼저 조립을 해줄 건데요. ITX 보드이기 때문에 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 줍니다. ITX 보드는 체결 포인트가 4포인트죠. 4개만 나사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보드를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번엔 파워를 측면에 장착을 해줍니다. 파워는 SFX 타입의 파워로 작은 ITX 케이스에 맞는 파워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까지 고정을 먼저 해줍니다. 자, 이제 케이스 상단에 라디를 조립을 해줄 건데요. 라디가 살짝 간섭이 여기 생겨갖고, 지금 신형 라디가.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을 추가를 해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디도 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제 순행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디바 워터탱크 같은 역할이거든요. 디바 얼굴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고객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터탱크를 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자, 이제 펌프를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EK DDC 펌프가 장착이 됩니다. 이제 배관에 피팅을 체결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 방향의 수로도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후면부의 쿨러를 조립을 해줄게요. 이게 후면부 쿨러가 처음부터 장착을 하면 순행 빌드를 하기 어려워서 제일 마지막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을 빼고, 이렇게 쿨러 장착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RTX 4070까지 장착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순행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공랭 상태로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착을 해서 조립을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제 냉각수를 주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는 고객님이 요청하신 대로 클리어 타입의 핑크 냉각수가 주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냉각수를 주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